오늘은 진짜 소름이 절로 돋는 여자 결혼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남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와이프가 저런 한 여일 가능성이 있으니 부디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한 한국 여자의 여자 결혼 자금 대출 빨라서 좋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결혼 자금 준비 때문에 2천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어디다 이야기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다. 라는 화끈한 발언으로 시작하는 이 한국 여자의 이야기. 2천만원 혼수값이 없어서 빚을 낸이 미친 여자의 지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비신랑 예랑이에게 말도 못하겠고 나름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퇴사하고 쉬면서 미리 전업주부 취직 연습하느라 대출 나올 구석이 없더라고요. 죽으란 법은 없는지 여자 결혼 자금 대출을 알아봤고, 소득담보 잡을 자산도 없다 보니 연체 한번 안 하고 꾸준히 잘 사용해온 신용카드로 여자 결혼 자금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하던 2천만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급한 돈 2천만원 혼수 해결된 게 너무 다행입니다. 대출 플래너 감사합니다. 라는 이 한국 여자는 하나의 문자를 첨부하게 되죠. 이 정신 나간 한국 여자는 금리 19%짜리 대출을 쳐받아놓고 대출 성공해서 행복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 목에 개목줄 걸고 갚기 전까지 은행에게처럼 일해야 하는 19% 대출을 받고 어디다 이야기할 곳도 없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마음공감도 해줘서 고맙다. 라고 노예장에게 감사하다 말하는 한국 여자의 무시무시한 대출. 그 위풍당당한 대출의 이유와 명분은 결혼자금 2천만 원이 없어서 그랬다는 게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 미친 수준의 이자의 청구서는 당연히 개호고 퐁퐁남이 짊어질 거니 이자 따위 생각도 하지 않는 미친 한국 여자의 모습. 놀라운 건 이런 한국 여자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 결혼 자금 대출 일단 받아보자는 생각입니다. 남자친구가 결혼하자 이야기해도 항상 미뤘어요. 문제는 제가 돈을 하나도 모으지 않으며 엽떡 마라탕에 외 여행 허버 허버 다니며 인생 막사는 등신 한국 여자라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뤄왔죠. 여자 결혼 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자는 원래 기본 마통 3천 깔고 가는 거라 기존 채무들도 있어서 더 부담을 늘리고 싶지 않았지만, 걱정하던 거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진행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남친이랑 합치고 호구새끼 설거지나 시킬 걸 그랬네요. 여자 결혼 자금 대출 성공적으로 받았고 이제 열심히 호구남의 돈으로 스듬해 알아보면서 준비할 일만 남았네요. 라는 소름돋는 우리 한국 여자의 발언들. 이미 채무가 있는 상태인데 또 다시 대출 3천만 원을 받아낸 이 한국 여자가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여자 결혼 자금 대출 한도 잘 나와서 기쁘네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결혼하자는 말도 못했는데 얘랑이 집안은 잘 사는 편이라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무리 요즘 혼수를 안 한다고 해도 이래저래 돈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여자 결혼 자금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승인받은 자금으로 가고와 예비 시어머니께 작은 선물이라도 해서 완전히 빈손으로 시집가는 일은 면했네요 라는 정신이 헷가닥해버린 한국 여자의 후기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남자 쪽과 비교되어서 창피하면 더 열심히 모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빛내서 해결할 생각하는 저 놀라운 지능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무조건 돈이 모여야지 결혼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군요. 요즘 한국 여자들은 대출로 많이들 결혼하세요. 라는 미친 꿀팁을 전수 중인 우리 한국 여성들. 빚을 내서 혼수를 마련한 다음 급이 청구서를 남편에게 설거지 요구하는 한국 여자들의 이런 마인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여자 결혼 자금 대출이라는 신박한 등신 짓을 알아봤습니다. 19% 이자를 들고 혼수에 3천 마통 꼬라박는 한국 여자 설거지 하지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킨 하나 시켜 먹을 때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19% 대출 터 받아놓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건 뭐냐 진짜.